내가 잘못 알고 있으면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이래가지고 섞이는 거란 말이에요. 기초를 바르게 배우시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말 그대로 우리 감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감긴 정이에요. 감고 있는 정이 감정이지 말 그대로 해놨잖아. 우리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을 하는 동물이에요. 생각에 질량이 있어가지고 30% 질량이 됐냐 70% 질량이 됐냐 따라서 틀리는 거죠. 30% 40% 생각을 했던 거는 전달이 돼갖고 내 영혼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아직 제품이 안 된 거예요. 생각이 70%가 되면 70% 질량이 익어버리면 자동으로 이것이 내 마음 에너지로 딸려 들어가요. 마음 에너지로 딸려 들어가면 마음 에너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주 자연에다가 6,006주파수로 해갖고 보내버려요. 이게 인간이 하는 행위라는 것이 질량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버리면 자연에 돌아가요. 이게 그리고 내 영혼한테 전달돼요. 자연에 먼저 나가버리면서 영혼에 들어온다고. 이게 영혼이 이걸 갖다 정보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속에 머물고 많은 게 있고 여기 30%밖에 안 되면 밖으로 못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서 70%가 되면 밖으로 나와. 나오는데 또 마음 에너지가 강력을 받아채요. 채갖고 밖으로 나오면 상대한테 전달될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한테 가기 이전에 마음 에너지가 먼저 차단을 해갖고 자연으로 프리볼트로 6,006주파수로 보내버리고 그러고 요 나오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래갖고 상대한테 전달을 해갖고 이거는 뭐냐? 생산품이에요. 당신이 노력을 해갖고 생산을 한게 내가 받아들였던 것처럼 내가 노력해갖고 나오는 제품이 생산돼갖고 남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는 생산품이 있어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진화거든. 사람이 진화하면서 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은 요거를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은 어떻게가 생기냐? 내가 뭔가 목마른 거에 대해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한테 부족한 거, 뭔가를 좀 나는 모질해 갖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거, 이게 사랑을 덜 받으시면 사랑을 되게 받고 싶어 미치는 거, 정을 못 받으시면 정을 그리워하는 거, 뭐 엄한 것들이 내한테 이렇게 모질음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비타민C가 모질은 비타민C를 갖다 먹기 위해서 음식을 땡기듯이 똑같은 거예요. 모질에는 부분들이 쌓여가지고 어떤 사람을 딱 만나니까 거기 홀딱 반하는 거죠. 비타민이 요것도 저것도 많네? 이게 내 이게 반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음식에 반하는 것도 내가 모질에는 거에 이 반하는 거예요. 음식 안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이게 맛있어 보이고 이걸 먹고 나니까 기운을 채리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한테 정드는 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모지르는 것 때문에 허겁지겁 달려가면 너는 인생 실패하는 거죠. 내가 모지르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모지르니까 허겁지겁 달려갖고 무조건 좋아한 거죠. 사랑한 게 아니고 좋아한 게라니까. 사랑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좋아해서 내가 그러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좋아서 미친다. 사랑은 안 미쳐요. 정상적이지. 좋아하는 거는 욕심이거든요. 내가 모질에는 부분을 욕심을 내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치면 이 눈이 가리는 거죠. 끌리는 거지 그냥. 그래 홀딱 반해갖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실패인 거죠. 냉철하지 못했다. 왜? 내가 비정상이니까. 이걸 가지고 자꾸 합리화를 시키면서 나는 사랑했는데 당신은 사랑한다 해놓고 안 해준다고 이렇게 샀거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니 네가 좋아한 거잖아. 네가 좋아했으면 좋아한 만큼 뭔가 조금 안 좋더라도 뭔가 좀 다른 게 이물질이 섞이가 있어도 감내해야지. 좋은 것만 내가 처물났고만 달라더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해를 못하고 들고 그래갖고 내 욕심에 내가 화나는 거지. 이제 사람은 정확하게 뿌린 대로 거둬들이기 때문에 네가 화날 때는 네 욕심이 있어서 저질러진 거예요. 남을 탓하고 남한테 증가하면 되는가? 우리가 돈이 되게 없어갖고 그 힘들어봐요. 돈 벌 방법도 없고. 그럼 돈 있는 사람 보면 미쳐요. 좀 생긴 것도 모질했는데 조금 좀 잘생긴 사람 쳐다보면 참 미치죠 이게. 그러니까 내 욕심에 좋아갖고 그렇게 헐떡거리나 놓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뭐라고 하면 되는가? 내가 어려움이 닥쳤고 힘들고 아픔이 왔다라는 것은 네가 그만큼 잘못해 갔기 때문에 아프니까 지금부터라도 뇌를 다스리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돼가면 그러면 아픔이 없어져요.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어떻게 뭐 하느님한테 빈다고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좀 더 하느님이 뭐 만능 전부 다 해주는 줄 아는데 뭔 한참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인생은 맞추어 가는 거예요. 노력해서 맞추어 가면 못할 게 없는 게 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빨리 내 모자람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추스려 갖고 빨리 다스려 나가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이제 후천시대가 왔기 때문에 정법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 해결 절대 안 나요. 후천시대는 선천시대는 우리가 진화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모지르니까 하나님이 계속 자연히 도왔어요. 후천시대는 모지름이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다 만들어놨고 이 세상에 전부 다 지식을 배양해놨고 너희들이 필요한 건 세상에 다 있어요. 이제는 하느님이 도울 때가 아니고 하느님이 도와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작품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운용을 너희들이 해가면서 너희 인생을 살아야 돼. 하느님한테 매달리면 덩신 같은 삶을 사니까 하느님한테 두드려 맞는 게라. 여기 지금 세상이 달라진 거라는 얘기지. 선천시대하고 후천시대가 달라진 거야. 근데 불만하면 안 돼. 이제 기분은 조금 씁쓸하겠지만 받아들일 건 드려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정보를 모지르는 것을 입수를 했다면 여기서 조금 생각하다 버려요. 이거는 기억장에 벌써 들어갔어요. 기억장에 들어갔으니까 기억을 해놔놓고 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요 질량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게 또 온단 말이죠. 모든 일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건 세상에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한꺼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에너지가 질량이 조금씩 만들어져 갖고 이것이 어떤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면 커간 거거든요. 그렇듯이 세상의 우주의 법칙은 운용의 법칙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뭐가 톡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태지고 보태져서 질이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꾸준히 공부를 시키려 하는 이유가 또 보태진 데다 또 보태고 해야 질이 좋아져서 너희들이 우수해진다 야야. 이걸 아리키듯이 똑같은 거지. 우리도 애들이 밥을 먹을 때는 요만큼만 먹어도 돼요. 위도 쪼맨한 데다가 필요한 세포들도 아직까지 많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게 돼가 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면은 밥도 요만히 많이 먹어야 돼요. 필요한 이게 전부 다 커가 있거든요. 왕성해져 있고 우리 어른 돼가지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좀 질 낮은 거로 갖고 대화를 하면은 이거는 이 프로테이즈가 많지 않아져요. 이게 질량의 프로테이즈가 작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흡수해놓고 여기에 머무는 거죠. 여기서 또 다른 질량이 들어오고 다른 질량이 들어오니까 또 생각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익었을 때 언젠가는 이걸 갖다 놓고 또 받아들이고 놓고 받아들이는데 언젠가는 이 질량에 맞는 것을 탁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70% 딱 넘어가면서 질량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소화를 하는 거예요. 소화를 한다라는 이 자체가 이제 제품이 됐으니까 먹는다 내가. 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먹는다라는 것이 우리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지식을 먹는다 이 말이죠. 밥을 먹을 때는 위로 들어가갖고 저거가 소화를 해갖고 이쪽에 전부 다 전신에 보내갖고 활동을 하면 되지만 지식을 먹을 때는 꼭 마음 에너지에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생산하기가 그만큼 힘들었던 거예요. 동물하고 인간하고 틀린 것이 마음 에너지가 있고 없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다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형성될 때 그냥 물질로 형성된 것이고 마음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이 염체가 하나 들어왔다 오면서 이게 복합적으로 생산된 게 마음 에너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소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올 때는 마음 에너지를 거쳐야 되고 마음 에너지에 거친 것은 자연의 보고가 되게 돼가 있고 전부 다 환경에 전부 다 나가게 돼가 있고 내가 꿀떡 상치게 되는 거지. 이 영혼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제품이 들어가 버리니까 영혼에서 소화를 하는데 소화를 싹 해가지고 이걸 끌어낼 때 질량이 모자라면 밖으로 안 나와요. 근데 질량이 되면 또 꺼낸다면 꺼낼 때 또 마음 에너지를 거쳐야 되고 제품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이 제품을 만들어서 밖에 내놓을 때 또 자연에 가고 상대한테 가서 질량이 우수해져서 다른 제품을 또 저 사람이 만들어내거든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가 운용을 한 것이 인간 진화입니다. 인간은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신입니다. 그게 자연이고 인간이 지식을 배양하고 지식을 소화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신은 네 밥물꾼을 돕는 게 아니고 네가 성장하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몇천 년 전에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저거의 식대로 받아들이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음식에다 갖다 붙여 붙은 거예요.
이게 왜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이게 수천 년 왔어요 이게. 그래갖고 아직까지 일용할 양식하니까 요 빵 갖다 놔놓고 하나님 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몇천 년을 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라 그래 이걸 보고 그 하느님 말씀을 아직도 깨치지 못한 거라. 밥은 굶어도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된다 이놈들아 요거거든요. 지식이 무지되면 네 영혼이 미치니라.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 안 들어가면 미치는 거예요. 내 구실을 모네 질량이 무지돼서 그러면 너한테 당하고 살아야 되고 김에 살아야 되고 너미 구박을 하면 그쪽에 우리가 당해야 되고 무식하면 지금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 같으면 이 시대에 맞는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식은 안 갖추고 맨날 음식만 조여가 갖추는 게라 그리 살만 비등비등 찌고 뭐 이상해지는 거지 이게 지금 쓸데없는 똥을 싸고 이 칸께네 그 칸께네 내장이 안 좋아지고 그게 많이 걸린 다음에 대장암이 쓸데없는 음식을 많이 좀 먹어버리면 이거 소화를 못 시키고 내보내니까 대장이 아파져요. 고픈 게 뭔지를 모르고 자꾸 음식만 땡기는 거라 음식인 자 양식인 줄 알고 이래도 병만 막 키우는 거죠 지금. 좋은 지식을 소화를 하면 이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음식도 적당히 먹어져요. 왜 안 고프거든. 질량 있는 양식을 먹으니까 배고픈 게 허한 게 덜해. 그래서 다이어트가 그냥 되는 기라. 모든 것에는 질량의 법칙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된다. 30%는 기본을 가지는 것이고 70%가 돼야 완성으로 봐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도 네가 30%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치주는 데에서 너를 알아주는 거지 70%를 갖추어야지 그때는 대접을 받게 돼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죠. 자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병이거든요. 어떤 병이냐. 내가 무언가를 지금 잘못 처리한 것들이 지금 내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오고 있다. 정확하게 네가 살은 가오, 네가 잘못한 이런 것들이 지금 급습해 오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거거든요. 극도로 내가 혼자 견디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때 가는 게 뭐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나 도인이나 무슨 뭐 이런 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면 너가 왜 불안한지 이런 거를 쫙 풀어주죠. 자기 실력이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나사주는 게 아니고 너의 지금 살았던 이때까지 행보했던 걸 너를 딱 살펴보면 너는 사람들한테 너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잘못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뭔가가 잘못된 게 있는데 나는 그냥 갚으리다든지 이게 지금 내한테 뭔가가 온다라는 거죠. 내가 불안할 때는 누가 가르쳐주느냐면 네 마음 에너지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불안하냐? 내가 잘못된 게 있어갖고 나는 요 끝에 있고 뭔가 올 것이 요 끝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프로테즈를 이야기하면 여기서 30%가 와도 안 불안해. 인간은 이 감지가 안 돼. 여기 언제 딱 불안한 게 느껴지느냐? 70% 왔을 때 불안해집니다. 내한테 올 것이 70%에 지금 와 있다 이거지 선에. 그럼 내가 큰 사고가 날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70% 오고부터 이제 살살 뭐가 감이 이상하고 요새는 좀 뭔가 좀 그렇고 처음부터 많이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빨리 깨우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많이 불안한 거는 지금 이 내한테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불안해지는 거를 너한테 정확하게 주파수가 이렇게 오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척도거든요 이게. 잘못한 게 무엇이라는 걸 일깨워준다면 어느만큼 가책게 왔느냐 따라갖고 네가 이 잘못한 걸 뉘우치고 일깨우고 각오하는 건 얼만큼 하고 잘못이 느껴진다면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가지만 잘못을 모른다면 물어보고 알고는 갚으렸다 넌 닥치는 거죠. 그 닥치고 나면 어떤 소리를 하냐? 그분이 다친다 카디만은 다쳤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용해져요. 용한 점밭이는 왜 용해지느냐면 점을 쳐줬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못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닥친 겁니다. 닥치니까 용해진 거거든요. 만약에 점을 쳐줘갖고 해결해줬었어요. 그럼 안 다치잖아요. 그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용해질 일이 없어요. 스승님이 얼마나 안 용하냐면 네가 올 일을 막아줬으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어려움이
크게 올 일이 있어서 나를 만난다. 너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거라.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예 하니까 공부하니까 어려움이 안 왔거든요. 안 오니까는 난중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에이구 그때 뭐 어려움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이 개뿔이거든요. 아 그래도 된다. 그러지만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니까 눈치 살펴보고는 저 바쁘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와요. 어려운 거 지금 거는 막아줬지만 공부 안 하면 다음에 또 오거든요. 그때 두드리 맞고 쫓아오는 걸 봤죠. 그래 간 사람은 정확하게 두드리 맞고 와요.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다음에 올 거는 안 막아주고 있거든. 그래서 두드리 맞고 온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찾아갈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찾아갑니다. 그럼 상대한테 물었다면 상대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약이 돼. 그럼 무슨 일이 닥친데 좌우지간 가거라 닥치고 나서 오거라 이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불상차나. 뭐든지 우리가 불안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너를 표적을 주는 것이고 아래켜주는 거니까 이걸 바르게 우리가 풀어서 잘못은 얼른 다스리고 그러고 내가 조금 오는 것은 각오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편해져요. 그러면 표적으로 조금만 오지 크게 내한테 오지를 않는다. 깨우친 자한테는 기다리고 있어도 조금씩 뭐가 오는데 살짝 좀 말썽이 조금 있다가 싹 없어져요. 그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래 가면 그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안 오는데 그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머야 나 요새 와 불안하노 불안하노 닥친단 말이죠. 큰 일들이 일어나죠. 뭐 강도가 든다든지 인연법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강도한테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평소에 어떻게 잘못을 하느냐면 당신한테 내가 욕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내한테 안 달라드니까 뭐 그냥 나는 뭐 그냥 대충 이러고 갔어요. 찝찝이 하다가도 그냥 갔으니까 개안았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누가 말다툼하다가 내가 감을 지르고 막 성을 내고 와뿌세요. 나는 별론데 저 사람 뒤에 아프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그죠?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흘리고 다닌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자꾸 모이거든요. 인간이 한 행위는 정확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도 질량이 남는다. 이 대자연에. 이게 남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쌓여요. 그러면 이 질량이 어느 선이 딱 모이면 이것이 물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화근으로 해서 내한테 치러 와요. 이게. 그래서 요는 게 어디서 또 많이 오느냐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크게 말썽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툭 했는데 이걸 갖고 불이 붙어갖고 크게 물을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죠. 내가 뭐 했는데 화내놓고 뭐 이럴 때거든요. 이거 갖고 바짝 디비가 굳히만이 바짝 디비지고 난 좀 눈티가 반티되고 난리가 나요. 여기요. 내가 이렇게 어디다 탁 하고 모인 양이 저 구름이 말이죠. 아무리 두껍게 이 물의 무게가 그만큼 많이 모여도 이것이 한 뜸이 도착하기 전에 이게 양이 완전 사지 않으면 물리가 안 일어나고 빗방울로 안 바뀌어요. 똑같은 원리거든. 대자연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30%가 0.1mm 조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 30% 중에서 조금이 모질했을 때는 이것이 그냥 융해돼가지고 우리는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미세한 하나가 딱 우리 잘못이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갖고 여기서부터 발화해서 변화를 일으킨 게 결국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대자연을 두 개로 갈라버린 이렇게 했고 대자연은 멈춰있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나가는 인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벗기 위해서 지금 혼신을 다하고 있는 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물리가 일어날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죄를 지어서 미세하게 지었던 것들이 이것이 모여서 그렇게 됐듯이 이 대자연의 법칙 안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구름만 그래 되는 것도 아니고 은하계에 가면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조금씩 조금씩 질량이 모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질량인데 잘못 모인 것은 이거는 큰 폭발을 이렇게 다시 분해가 돼서 또 모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은하계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감 또한 그런 것들로 해갖고 쌓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대자연의 법칙은 하나로 움직이지 둘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잘못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걸 섬세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요거거든.
내 잘못 없이 내가 화나는 일이 없고 절대로 내가 사고가 날 때는 사고 날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갖고 당한 놈이 아프지 사고 낸 놈이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단죄는 낸 놈을 단죄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단죄를 받을 때 아픈 겁니다. 단죄 안 받고 도망가갖고 잘 이거 마무리돼 뿔면 이 사람은 안 아파요. 그럼 사고 난 놈이 아프고 그러면 이놈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놈은 아픈데 저놈은 교도소 가면요 이놈이 40% 내가 3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교도소 안 가고 안 잡히면 이놈이 30% 내가 다친 놈 내가 40%예요.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법칙은 아직 못 찾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에는 분명히 원인이 존재하고 잘못의 프로테즈라는 게 분명히 있거늘 그것을 상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다음 사고는 또 난다. 교통사고 난 사람은 계속 나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또 저지르게 때가 있고 당하는 사람은 또 당해가 와요. 이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걸 당할 수밖에 없을까를 보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수사관들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 공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왜 이 사람이 불쌍한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또 겪을까. 이 사람이 잘못을 단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깨치지 못하고 있어. 깨우칠 때까지 다치는 거예요. 도둑을 맞은 놈이 계속 맞거든. 절간에 빌로 가는 놈이 계속 가요. 이제부터 빌기 시작했다라는 건 어려움이 왔으니까 빌었고 이걸 풀어도 다음에 빌로 갈 일 또 생겨. 그럼 왜 이런 일을 계속 내가 겪는가를 지금 공부를 해야만 돼. 병원에 가는 놈이 또 가야 돼요. 아 참 미치겠잖아 이거. 이걸 풀으라는 겁니다. 이 잘못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때 이때 우리가 아 이제 이걸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우리는 모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 이제 이거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다 나왔고 이런 걸 보고 뭔가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이런 걸 연구할 때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이런 걸 연구를 하면 이제부터 선을 잡아냅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인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조금만 털어주고 잡아주면 이건 정리가 돼요. 괴로움은 내가 괴로워요? 상대가 괴로워요? 그럼 누가 환자예요? 내가 환자죠. 내 괴로움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이건 내 욕심이에요. 너를 미워한다는 건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미운 겁니다. 내 방법대로 안 따라주니까 믿고 뭔가 내 방법대로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 병이에요. 대자연의 이치는 절대로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치가 없습니다. 네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가 돼서 따라줄 수 있어도 내가 노력을 바르게 노력을 저 사람에 맞게끔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따라주는 법칙은 없습니다. 힘의 논리로 저 사람을 우순간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저 사람은 나를 안 따라줍니다. 이거는 힘의 굴복이죠. 저 사람이 힘이 생기는 한 생길 때 나를 떠나게 돼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법칙에서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고 달라드는 이것은 그걸 보고 욕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갖고자 한다고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패러다임을 지금 놓으세요. 돈을 많이 갖는 건 욕심이 아닙니다. 더 큰 일을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재료를 갖는 중이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방법대로 안 된다라고 내가 화내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안 따른다고 내가 지금 화내는 거 이건 욕심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욕심을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나는 내 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 그대로 해야만 이게 자유로운 자유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인. 하느님의 자손은 누구든지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분별하게 해주었고 네가 자유롭게 살게끔 해놓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근기가 약하다 보니까 힘에 약한데 그 힘에 약한 거를 그 힘을 욕심을 내면서 내가 밑으로 가는 것이지 그 힘에 굴복 안 하면 너는 자유인이에요. 우리가 넌 밑에 들어가서 비굴하게 사는 것도 네가 모질해서 그런 것이지 네가 절대 비굴하게 살게끔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화나고 상대를 미워하는 것은 내한테서 지금 찾아야 된다. 못 찾았더라도 그 노력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이 자체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닌가. 분명히 나를 두들고 나를 수련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시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노력을 하면 그 어려움에서 풀립니다. 풀리게끔 지혜도 줄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지혜를 주지 거꾸로 가는데 절대 지혜를 줘갖고 네가 더 좋게 안 해줍니다.
노력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은총은 노력하는 자가 받습니다. 잘 못해도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가 하느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 기복하는 자가 하느님의 은총은 절대 받지 못한다. 하느님은 아직까지 활동하신 적이 없다. 은총은 큰 은총을 줬죠. 기본 삶이 일어날 때까지 하느님이 스스로 돌아가게 해놓은 은총. 이걸 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을 믿는다, 승부를 받다, 무슨 뭐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거는 너희들 조상과 이 땅을 운용하는 이런 신장의 도움을 받은 것이지 하느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느님은 바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하느님의 그 숨결이 내려오는데 노력하는 자에게 하느님 숨결이 내려옵니다. 기복하는 자에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상신이고 땅의 신들을 운용을 하는 신장들은 아직까지 덜 깨친 영혼들이 그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돼지 대가리하고 예, 그 돼지 발하고 네 개하고 갖다 놓고 비니까 넘어간 겁니다. 이건 덜 깨친 인간이 죽어서 그 신이로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느님한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속습니다. 돼지 대신 소를 올렸습니다. 이 칸께는 뭐 오호 이러고 가상 타고 절대 상 안 줍니다. 이거는 조금 미달된 신들이에요. 이게 사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느님 절대 크지도 않아요. 소 준다고 니를 봐주고 소 안 준다고 니를 미워해버리고 내 안 믿는다고 사탄이라 해버리고 내 믿는다고 니를 천당 데리고 간다 그러고 누가 하느님이 그랬다 그랬어?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해. 네가 나를 안 믿어도 내 자식이고 네가 나를 속여도 내 자식입니다. 나는 너를 미워할 수 없는 거로 절대 누구를 편애하는 법이 없다 이 말이죠. 정법은 하나예요. 노력하는 자 스스로 돕느니라. 이게 하느님의 법입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또 반성하고 노력을 하니 너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자는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숨결이에요. 은총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모지된 것을 뭐로 하는 게 아니고 모지되는데 게을리하고 남탓하고 요행을 바라니 뭐로 하는 거지. 모지되는 사람은 내가 모지되는 만큼에서 노력을 하면 하느님이 다 품어줍니다. 우리 홍이 인간 천손들은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 이제부터 여기 저쪽에 다른 데서 이렇다 하니까 그걸 그대로 듣고 그러는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셉이가 뭐 바위에서 빌으니까는 뭔가가 했대. 그런 말 그런 거 믿지 말. 하느님이 한 거 없어요. 하느님은 후천세계 하느님이 도래하는 겁니다. 그 힘이 선천세계에서는 하느님이 작업 안 해. 후천세계 하느님의 손길이 내려오고 땅의 신들이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게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의 법도가 바뀐다. 이게 천지개벽입니다. 이제 천지대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라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복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답답한데 남을 탓하는 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답답하면 얼른 답은 몰라도 내가 답답한 원인이 내한테 있지는 않을까라고 여기에다가 질문하면서 이제부터 노력을 하면 돼요. 주로 와도 밉다. 아, 요거는 내가 배가 부를 때 이야기입니다. 요 사람은 말이죠. 어떤 동물이냐면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동물이에요. 사람한테 답은 정확하게 고정돼 갖고 있지 않게끔 돼 갖고 있는 겁니다. 동물한테는 정확한 답이 가능한데 인간이라는 동물한테는 정확한 답이 고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상황에 따라서 변한다. 내가 급할 때 다르고 급한 걸 해소하고 나서 다릅니다. 이게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해사죠 이게. 그럼 내가 가난할 때 틀리고 내가 부를 이루었을 때 틀립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 틀리고 높은 곳에 있을 때 이건 틀리지는 겁니다. 이걸 그 사람들을 뭐라 하는 당신들이 대자연의 근본을 모르고 잣대를 갖다 대고 있는 거야. 10만 원 있을 때하고 30억 있을 때하고는 같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틀리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이에요. 이 자체가 근본이라는 거죠. 변할 수밖에 없는 게 근본입니다. 개, 돼지는 말이죠. 물 것만 많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만 틀리지. 사람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에 따라갖고 다 변하는 겁니다. 짐승은 갈비가 많을 때하고 배고플 때하고만 틀린 거예요. 배고플 때는 지 새끼도 다 먹습니다. 근데 이 배 부를 때는 갈비를 여기다 퍼부어놔도 이거 신경 안 써요. 인간은 말이죠. 갈비를 퍼부어놓잖아. 이걸 잘 챙겨갖고 냉동실에다 이어갖고 나중에 먹을 걸 챙겨놓는데 요거 갖다 더 욕심이 있으면 요걸 싹 햇빛에 말라갖고도 이렇게 놔놓고 이래가면 이제 오랫동안 먹으려고 든단 말이죠. 이 짐승은 한계가 있는 거죠. 저장하는 것도 저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서늘한 데다 다시 뜯어 물라 요까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게 단순하지만 인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만들기 위해서 진화 발전을 시키고 이 인간의 육신을 빚어내기 위해서 대자연이 엄청난 진화 발전의 노력을 시켰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연장으로 쓰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인간 육신하고 동물의 육신은 물질은 같지만 운용체가 틀리는 겁니다. 잣대를 대기를 인간한테는 어떤 경우에 걸 답이라고 거기다 갖다 대지 마라. 답은 항상 변하니라. 변하고 경우에 따라서 변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뭐든지 변하니까 누가 나는 이걸 맹세한다라고 하면 그거 믿지 마라. 맹세는 어떨 때 맹세냐? 내가 이 상황에서 네 상황하고 지금 이렇게 있을 때 맹세지. 변하는 순간 맹세는 이거는 지킬 수 없는 소리를 한 겁니다. 맹세해놔놓고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로 여기서 고정해서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소리는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지 답이라는 것은 오늘 상황에서 답이지 내일 상황에는 답이 틀리짐을 알고 그때는 더 좋은 답을 찾아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서도록 하라 이 말이죠. 저 사람이 많이 변했네. 변해야지. 안 변하면 어떡해. 전에하고 변했다잖아요. 전에하고 변한 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동으로 변하는 겁니다. 전에 보니까 거러지였었는데 그때는 아주 깍듯하지만 요새는 돈 좀 벌었다고 저기 어깨를 딱 펴갖고 고개 딱 들더라 이거죠. 돈이 있으니까 고개 들지요. 근데 거러지 때 그걸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거러지 되면 그렇게 하죠. 상황이 인간을 변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죠. 겸손해질 때까지 아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언제까지? 겸손할 때까지. 이거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몰라요. 바르게 공부해보면. 신이 너희들을 지금 어렵게 만드는 거는 너를 겸손하게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겸손하라. 줄 때는 줬는데 주고 보니까 이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너뜨려서 다시 겸손하게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왜 필요해? 왜? 자존심은 말이죠. 그렇게 서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있는 척하고 없는 게 잘난 척하고 이런 자존심은 이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자존심은 뭐가 자존심이냐면 내가 이 사람의 기계를 꺾지 않는 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사람이므로 짐승짓은 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 자존심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동물의 짓을 한단 말인가. 요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바르게 알아야 돼. 지금 우리가 자존심 세우는 건 너는 너의 교만이에요. 교만은 너를 해칩니다. 자존심은 내 정신을 살리고 교만은 너를 파괴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존심은 나의 기상을 꺾지 않는 기계다 이 말입니다. 그 기계를 살리면 분명히 너는 뜻을 이룬다. 요거에 이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계를 꺾지 않는 자존심. 그러면 그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 근데 교만은 교만의 뜻을 분명히 이룰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 요걸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를 비슷하게 같은 건 줄 알고. 교만은 절대 파괴된다. 요렇게 알면 돼요. 내한테 경제라는 게 들어올 때가 있고 들어온 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를 니한테 준 걸 바르게 못 쓰니까 지금 다 나가는 겁니다. 대기업인들한테 지금 경제를 계속 주는 거는 너가 할 일을 잘하니까 계속 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도 뺏어가요. 내가 이제 한때는 힘이 있었죠.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가 경제력인 것이 들어오니까 이걸 네가 쓰고 남의 거를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한 거지. 남은 어렵게 살더라도 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남 피해를 안 줬다 그러는데 남의 거를 저거 열심히 일을 내놓고 내 앞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챙기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내낀 줄 알고 남을 나는 피해를 안 주고 살았다 그러는데 니한테 경제를 많이 준다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남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니한테 주는 거니까 이거는 니가 잘 써야 돼요. 그런 자격이 없고 잘 못 쓰면 이건 항상 걷어갑니다. 어떤 방식으로 걷어갔든 시대를 보는 거죠. 지금 걷어야 될 사람 지금 걷고 조금 더 놔뒀다가 조금 이따가 걷을 사람 조금 이따 걷고 좀 이따 늦게 걷어지면 나는 좋을 것 같죠. 인생 다 까먹고 싹 걷어가면 그때는 절단납니다. 걷어갈 것 같으면 좀 젊을 때 걷어가버리면 다시 어떻게 해보지. 나이가 다 됐는데 좀 좋아놨다가 나이 다 됐는데 싹 희한한 방법으로 가져가버리면 이거 절단나요. 인생 다 까먹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 다시 뭘 하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한테 뭐 이렇게 60이 이렇게 돼서 젊을 때 잘 나갔지요. 그 말 안 해도 알아요. 젊을 때 잘 나갔으니까 이렇게 넘도 이래 줬지요. 넘추라고 둔 돈은 절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가족이라 동생이라고 좀 어리우니까 그걸 주고 그건 네 잘난 체인 거예요. 네한테 준 거는 네가 앞으로 훌륭한 일을 하라고 그 힘을 갖고 더 아주 지적인 일을 하라고 너한테 준 거지 동생 주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다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조금 이렇게 경제가 되니까 저쪽에다 좀 주고 저쪽에를 좀 이렇게 어렵다 하니까 좀 주면서 도와줬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면 너는 정확하게 어려워지고 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걸 당하니까는 이거 미치는 겁니다. 요런 형이다 이 말이죠. 내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갖추어갖고 더 지적인 일을 하지 못했음을 내 다시 짚어봐야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 내한테 지금 경제는 다 걷어갔지만 아직까지 네 옆에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럼 항상 경제를 일으켜줄 수도 있고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장작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다 떠나버리면 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경제가 떠난 거는 지금 쓸 돈이 없는 거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돈이 다시 올 수도 있고 이런 건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는 항상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우리가 힘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경제는 사람하고 교류를 잘하면 움직이는 게 경제예요. 내 주위의 사람들하고 아주 이 떠있는 일을 창출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경제는 다시 들어와요. 하지만 사람이 떠난 거 다시 잡기는 참 힘듭니다. 뇌를 안 갖춘 이상 더 이상 사람을 내 갖추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과거에 잘 나갔던 거 자랑하지 말고 못 나가던 사람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잘 된 사람이 지금 못해졌다라는 것은 빨리 반성을 해야죠. 경제가 있던 사람이 어려워진 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이걸 그만한 힘을 갖고도 바르게 못 살면 등신 아닌가 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열심히 해갖고 지금 잘 돼가는데 내 못남을 자책하고 이 말이 뭐 아이고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어려워졌다면 남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요거 네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어려워졌다면 남의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사람에게 겸손하라. 네 잘났다 하지 말고 내가 어려워졌다면 절대 사람한테 겸손하고 이러면 여기서 잘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쌓입니다. 에너지가 쌓이면 이제부터 네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거든 남의 말을 잘 들어라. 네가 아주 좋아졌거든 남한테 지시하라. 좋은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이 사람 무조건 돼요. 어려운 사람이 내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딴 사람이 내 말대로 하면 내처럼 어려워져서 안 돼요. 왜 어려운 사람이 전부 다 이렇게 자꾸 이거 지가 옳은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느냐고. 어려운 사람이 말한 대로 움직이면 내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처럼 큰일 나요. 걔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정확하게 따르십시오. 내가 무조건 좋아져요.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려운지 조금 힘이 있는지 요것부터 내한테 이야기를 해줘야지. 어렵다라고 나는 들었으니까 어려우면 남의 말을 들으십시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말을 존중하고 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네가 노력을 하십시오. 100일만이라도 내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이 옳다 하지 말고 남이 하고 있는 거를 존중을 하면서 받아들여라. 100일만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해도 네 행패는 달라집니다. 여기 하느님이 운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해줍니다.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라. 내가 왜 어려워졌는지 다시 한번 만져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절대 멸시하지 말고 존중해라. 이것이 내한테 들어왔고 꽃피 갖고 있다면 이것은 지금 내 공부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뭐 그냥 툴툴 털어버리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지는 툴툴 털어버려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걸 접했을 때 좀 너무 이제 깊이 이제 갖고 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내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나는 성격이 뭐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다른 거를 어떤 거는 들었을 때 툴 털어버리는데 요거는 안 털은 거잖아요. 성격이 아무리 이런 사람이라도 어떤 거는 들었을 때 나도 그냥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요 분야는 내가 이게 아주 그 뭐 깊이 들어오는 거죠. 요거는 내 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디 이제 뉴스를 같이 봤는데 나는 뭐 이렇게 보다가 그냥 뭐 이렇게 뭐 문자 돌리고 있는데 저거 보다가 그러면 저게 니 게 아니에요.
근데 뉴스를 적어쳐다 문자 하다가도 이걸 놔두고 이제 니한테 주파수 꼽히는 거예요. 이게 영향이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니는 지금 여기 땡기는 겁니다. 땡기면 니가 달라져 지금 앞으로 삶이.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뭐 별로 익하고 지나가 본단 말이죠. 그 너는 아직까지 그걸 들을 때가 안 돼서 그런 거고. 저걸 들으니까 나한테 막 이런 거예요. 이거는 니하고는 지금 딱 지금 주파수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니 삶이 달라져 지금부터. 누가 죽었지요. 죽었는데 죽었는데 가니까 뭐 같이 가자 이거니까 가가지고 뭐 같이 앉아가지고 또 뭐 같이 묵념하니까 묵념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 막걸리 한잔 이렇게 막걸리 별 생각 없이 나온 사람 있죠. 아직까지 니끼 아니라 니끼 되는 데에 니하고 관계가 되는 데에 아직까지 여기서 이까지 100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 너는 30% 안이기 때문에 털털 털면서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70% 간 사람이에요. 이러면 그렇게 자체가 안 돼. 심각해지는 게라 가가지고 뭐 그냥 별 저거 없이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생각할 게 이거 막 깊어지거든요. 너는 지금 70%가 넘어가고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니한테 이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해야만 되고 지금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주위의 상황들이 이게 내한테 지금 가까이 온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날부터는 그게 돼서 심각해지고 죽음이 돼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게 이제 막 이제 섞이거든요. 그럼 너는 70% 넘어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한테 죽음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30% 왔을 때는 덩어시들 해도 아무 일이 없는데 70%를 넘었는데 덩어시 해버리면 니한테는 그는 상황을 줬는데도 그냥 덩어시하면 그냥 닥쳐버리니까 요는 거를 내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좀 잡아나가면 상황이 오더라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깊이 뭐 생각하게끔 만들어졌다. 이거는 지금 내한테 들어온 거예요. 절대 외면하지 마라. 외면하면 외면해도 되는데 절대 니한테 닥칠 일이 지금 오고 있다. 요거로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좀 만져 들어갈 때 지금 닥쳐오는 걸 능히 해결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이거죠. 뭐든지 이렇게 내한테 다가온 거는 심각하게 들어가지 마라. 보이되 보고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할 때는 한 3분 정도 생각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가고 또 다른 일을 하면 됩니다. 아직 그만한 여유는 있다라는 거죠. 내한테 다가온 걸 갖고 심각하게 파고 들어가져 버리면 내가 휘말려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바르게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푸는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풀리는 거예요. 한 가지에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두하면 이 답이 안 풀려. 세상 일은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몰두해버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도 쉬고 나니까 좀 더 잘 들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열심히 시키잖아요. 그래 놔놓고 45분 지나면 끊어줘요. 왜 끊어줘요? 오줌 누라고 끊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시켜봐야 안 들어가는 겁니다. 시간만 끌고 더 맹맹해지어 버리니까 끊어주고 한 15분을 쉬고 나면 그 다음에 끊은 잘 들어와요. 다시 회복된다 이 말이죠. 강약을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몰두할 때 안 풀리던 게 15분 쉬고 나서 들어와서 다시 푸니까 대반 풀려버리거든 이게. 우리 인간의 기운 자체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과 분배를 해줘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계속 몰두하면 안 돼. 어떤 일이든지 내한테 다가왔을 때 계속 몰두하지 마라.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다가 그냥 또 놓고 그냥 다른 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일 때 또 하면 돼. 이렇게 강약을 해줘라는 거. 그래 정신 건강에도 좋고 기운이 상기되지 않는다. 공부는 초월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지. 공부는 이해됨으로써 공부가 된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 옆구리를 이해했냐 머리통을 이해했냐 이런 게 조금 다르니까 잡아가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공부시켜주는 거는 모르는 걸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이걸 바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걸 지금 가르쳐주는 게 없습니다. 다 있는 거를 가지고 비유도 하고 우리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옳고 그르게 보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공부는 내가 이해되고 나면 공부가 된 겁니다. 그럼 공부되시면 어떻게 되냐? 내가 힘이 커집니다. 공부가 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의 질이 달라진다.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냐? 우리가 수련을 한다라고 많이 해봤을 겁니다. 기수련도 해보고 명상수련도 해보고 뭔가 백회로 기운이 막 왔다 갔다도 해보고 뭐 단전에 뭐 이게 기운이 솟았다가 뜨거웠다가 이래도 해보고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운을 이것이 많이 이렇게 해봤다라고 해서 내가 기운을 받은 것이냐? 기운 받은 적이 없습니다.
기운을 운용해 본 거지. 인간은 원래가 이 육신도 기체로 돼가 있고 내 영혼도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바깥에 있는 모든 환경도 기운이에요. 근데 기운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해 본 거지 네가 기운 받은 게 아니다. 우리 기운을 많이 받았는 줄 아는데 기운을 받고 안 받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내가 만약에 기운 받은 게 있다면 네 자신이 이렇게 네 영혼이 성장한다. 기운을 받았다면 네 영혼이 성장합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네 영혼이 성장을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모든 게 우수해진다. 기운을 받았다면 네가 우수해지는 겁니다. 네 영혼을 성장시키고 있다 이 말이죠. 영혼이 계속 성장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유아독전으로 변한다. 이때까지 우리의 지식을 갖춘 책에서 배우고 이야기를 듣고 이래 지식을 갖춘 거는 일반적인 기운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성장기에 있었다 이래 됩니다. 지식을 우리가 갖추는 것만이 네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고 지식을 갖추는 것만이 기운을 받은 겁니다. 일반 지식도 갖추었기 때문에 기운을 받아서 성장을 해서 내가 생각의 질이 달라진다. 그 기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어려우냐? 이 사회와 우주가 팽창을 해가지고 더 우수하게끔 팽창되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의 질량은 너무 낮다. 기운을 일반 기운밖에 안 받았다 너희들이. 이제 우수 기운을 써야 되는데 우수 기운을 못 받아갖고 그 기운을 못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질이 너무 낮다. 어디냐? 70%에 머무르고 밑에 것만 생각을 하지 위에 걸 생각하지 못한다. 왜? 기운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일반 지식과 진리의 기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운을 받으면 진리의 지식을 갖춘다. 이래 됩니다. 70%까지는 일반 지식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고 70% 위에 올라가는 것은 인 다른 겁니다. 이게 이것은 특수 기운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리로 지식을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키는 게 명상을 하더라도 진리의 지식을 쓸어여가면서 명상을 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네 기운이 좋아지면 어떻게 되냐? 지금 운용체하고 환경이 달라진다. 분별하는 이 질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내 우수성이 광채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기운 받는 거라고요. 스승님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데 기운 좀 주십시오. 네가 맨날 받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지식을 아래끼주는 이 진리로 아래끼주는 이것이 네가 기운 받고 있는 건데 너는 다른 기운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운을 받으면 다른 건 다 처리된다 야. 본문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100일이라도 해보면 너희들이 어떤 환경이 됐는지는 그때 알 것이다. 이해하면 넘어갑니다. 이해하는 공부를 누가 시켜주지 못했다. 이제 뭔가 욕계에 지금 젖어 있는 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젖어 있는 겁니다. 빠져있다 그러는 거죠. 빠져있다. 헤어나지 못한다. 한 단을 못 올라가는구나. 이래 되는 거죠. 우리 한 단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빠져있고 여 매여있는 게 아니고 요걸 활용한다. 우리가 부부들이 같이 자는 것도 이것도 우리 삶에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빠져있다면 약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모든 이 육신을 준 거는 이 육신을 활용해가지고 육신한테 이 감각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활용을 해서 네 인생을 멋지게 살게끔 해준 겁니다. 활용하면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데 여기에다 빠져갖고 있으면 네 인생은 인자부터 갇혀가지고 못 나오는 것이다.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서 시달리죠. 이러면 내가 약해서 그런 거다. 약하다라는 것은 지식을 갖출 걸 못 갖췄다. 알고 이해를 못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잘 될까? 사기를 많이 당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에 지금 많이 엮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까?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해가 딱 되게끔 설명을 해주면 이 사람은 부정을 안 해요. 그 대신 조심스러워진다 이 말이죠.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접하고 사회를 접하니까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듯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편리하게 생각을 해갖고 어떤 사람은 좋은 쪽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은 나쁜 쪽으로 분류하는데 세상에는 좋고 나쁘게끔 태어난 건 단
0.1mm도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세상에 필요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요 안에는 장점과 단점이 같이 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르게 보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 전부 다 좋은 점밖에 없는 거죠.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남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봐주니까 나도 모르게 어깨 힘밖에 안 들어가고 부정적으로 봐주니까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고 이게 얼마나 고마운 건지 모르고 그렇게 매도를 해버리네. IQ가 좋니 DQ가 좋니 그거는 저거 분야들의 그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한 거고 IQ가 좋은 것도 있고 저 무큐가 좋은 것도 있고 뭐 이상한 게 다 있죠. 그런 것들이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답을 낸 적이 없습니다. 선천시대는 뭐 IQ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이 말이죠. 멍청하게끔 저쪽에 그는 산다고 그 사람이 안 좋다라는 답도 내린 것은 아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말도 잘 못하고 맨날 기억도 해갖고 똑똑하지 못하다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왜 우리 가족 중에 이러한 가족을 줬을까? 여기에 장단점을 찾아서 우리가 잘 이걸 활용을 해서 큰일을 해야 되는 집안이지. 나라로 보면 나라에도 우리 하나 가족이에요. 이 가족들을 지금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신께서 안 좋게끔 이 세상에 보낸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못을 게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다 이 말이죠. 풀 하나도 이 못을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가 있는 거죠. 세상에 독이 많은 그러한 식물도 많지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독은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매도하고 우리가 멀리해버리면 우리는 참 미련한 거죠. 독도 있어야 되고 달달한 설탕도 있어야 돼요. 설탕이 또 몸에 좋다라고 해갖고 잘못 쓴 게 독이 되지 않던가 봐. 장단점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온 형제들이니까 매도는 건물이다. 다시 한번 쳐다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